Thank you.
버드 라이브라는 곡이고요. 버드가 이제 찰리 파커라는 유명한 색소포니스트가 있는데 그 버드를 이제 따와서 만든 그런 곡입니다. 그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이제 블루 자이언트에 나온 곡을 이제 연주해 드릴 건데요. 이제 그 팀이 그 딱 처음으로 연주를 한 곡이 뭔지 아시나요? 버스톤. 아, 예, 맞습니다. 그 곡을 연주할 생각이 돼. 예, 이제 같이 한번 즐겁게 들어주시고 또 많이 환호해 주시고 하시면 더 즐겁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또 많이 많이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연주를 하는 동안 즉흥 연주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많이 많이 연주를 통해서 들려드리는데 뭐랄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재즈는 그냥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좋은 연주를 했던 거를 이제 제가 많이 많이 습득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의 색깔로 이제 그런 연주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자작곡을 들려드릴 건데 그렇게 막 거창한 건 아니고 좀 이렇게 좀 릴렉스 해보고자 좀 중간에 이제 좀 그런 곡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월링스타스라는 곡인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상상을 해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겁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됐었네요. 그래가지고 2부 때는 이제 또 많은 블루자 연주곡하고 같이 연주를 들려드릴 테니까요. 또 많이 많이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들려드린 곡은 어떤 곡인지 아시는가요? 파운터니. 아, 맞습니다. 네, 네. 주인공이 부른 곡은 아니지만 되게 인상 깊었던 곡 중에 하나라서 연주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멤버들을 소개할 건데요. 저희 멤버들이 이제 소개를 되면은 이제 또 다 한 분 한 분 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 재즈 아티스트세요. 그래가지고 인스타에 치시면은 이제 되게 많은 그런 연주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름 뭐 검색하시면 또 많은 연주 보실 수 있으니까 뭐 수식 듣고 싶으시더라도 이제 보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너무 광고 같아서 일단은 건반에 이제 박성은 씨입니다. 베이스에 이인산 씨입니다. 드럼에 백승엽 씨입니다. 저는 색소폰의 이충환입니다.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이제 이번에도 블루자이언트 곡인데 제가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곡입니다. 이제 뭐냐면 새로 나온 곡이에요. 그 블루자이언트에서 나왔다기보다 이제 컨셉으로 나온 곡인데 이제 지인 중에 한 명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이 곡을 넣어봐야겠다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제 또 이런 곡을 해달라고 요청도 왔어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모멘터라는 곡이고요. 연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씨 같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바이바이 블랙버드라는 곡이는데 이제 스탠다드 중에 되게 많이 연주된 곡이에요. 그래서 곡 한 곡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이제 또 다음 팀이 있으니까요. 또 많이 많이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